성막은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안뜰이고 두 번째 있는 게 성소고 그 안에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막을 들어가려면 첫 번째 문이 통과되어져야 되고요. 이 문이 하나만 통과하면 되느냐 하면 두 번째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이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들어가면 다 되어지냐 하면 그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반드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완성입니다. 이 첫 번째 문인 문을 통과했다 그래서 완성이 아니고 두 번째 성소문을 들어갔다 그래서 완성이 아니라 반드시 세 번째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찢으심은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끔 길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동쪽인 문을 들어가서 이 안뜰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그 제물이 완전히 다 태워져요. 육은 완전히 다 태워지고 오직 여기서는 피만 받아가지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피만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번제단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 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태워져야 할 부분이 무엇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육을 가지고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육은 완전히 태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가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 없도록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막을 하면서 자세하게 이걸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인은 분명히 신앙인 둘로 나뉘어요. 뜰에 있는 신앙인과 성소에 들어간 신앙인이 나뉩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 뜰에서 머물고 있는 신앙은 육체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간 신앙과 다릅니다. 성소에 들어간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성소를 들어가면 금촛대와 떡상과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자,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건 성령을 상징하고요. 떡상은 무교병이 올려진 떡상을 말하고 있고 향단은 향을 사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곧 성소신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무교병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기도의 삶을 사는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소신앙이에요.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소신앙이에요. 성막을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해서 안뜰로 가고 두 번째 문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전부 다 연결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끝까지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문이 되어지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가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길,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거듭났다면 그건 첫 번째 문을 통과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지고 말씀으로 회개한 심령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의 피의 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서 성소로 들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정이에요. 이 성막의 세 군데를 무엇으로 말하냐면 육, 그 다음에 혼, 영으로 표현해서도 말합니다. 육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 다음에 혼적으로 완전히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완전히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나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거듭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신 목적과 그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경륜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약에 나타난 성막이 주고 있는 의미는 오늘날 신약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임재를 하신다. 그 임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은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로 계시록 3장 2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임재를 이루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성막이다. 예,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그러면 이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 구약의 이 성막은 바로 신약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실제로 어떤 건물로 지은 교회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약에 있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막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약에 세워진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늘 성소에 있는 하늘 성전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성전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막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성전으로서 오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기초돌, 시작점이 되어지면서 그 십자가에 연합이 된 자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다. 유니버설 처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보이는 육체의 건물이나 어떤 이름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을 한 우리가 바로 교회다. 근데 이 교회만 특별한 교회야. 이 교회만 뭔가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특별한 교회로, 그래서 거기에 와서 기도를 하면 기름부음을 받고 거기가 아닌 곳은 아니고,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냐면 새 절기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들이 어디에 있든 새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 무교절 때 오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오고, 그 다음에 장막절 때 오고, 그 세 절기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된다는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오실 거를 예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얘기한 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꾸 분명하게 성막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분명히 진리의 영이 올 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교회라는 그 특성은 이러한 진리의 영을 가진 주의 성전이 된 자들의 모임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서로 뭐 하는 거죠? 세우게 하는 훈련을 받는 장소인 그렇죠.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무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교회는 똑같은 성령으로 함께해서 장소를 초월해도 그 성령은 한 성령인 거를 말하는데 어느 지정된 교회가 성령이 거기에 임하셔서 그 지정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곳으로 세운다면 제2의 예루살렘이 여기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 제2의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세워진다는 말씀이 기록돼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교회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가지는 포도나무인 예수님한테 붙어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주고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교회에 참석한다고 연합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연합은 내 심령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나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재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삼으시고자 합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깨우고 세우고 확장시키고 넓혀가는 거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을 짓기 전에 그들이 율법을 받거든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걸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똑같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는 것처럼 우리 육체를 잇는 우리 육체의 삶 속에 반드시 이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첫째 율법을 받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게 먼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로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완전한 예배 처소가 되어지도록 나이가 변화되어져 가야 될 것을 바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연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 이거를 지금 성전을 통해서 교회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있습니다. 성막이 다 지어지고 그 안에 모든 둘 것들을 다 둔년에 구름이 회막에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것은 완전한 성막의 완성이잖아요. 그럼 이 성막의 완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이 임하셔서 우리로 공중에서 주님을 배없는 완전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있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하신 말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으로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왜 애곡을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애곡하게 된다. 바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땅에 있는 나머지 모든 족속들은 그런 말미암아서 애곡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세워지는 목적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예배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세워지도록 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구약에 보여준 예표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는 헬라어로서 성막을 스케아노스라 그래요. 이거는 몇 가지로 말하는데 이 성막이라는 뜻도 있고 텐트라는 뜻도 있고 사람의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성막이요.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임시로 텐트처럼 친 것이 성막이요. 또 예루살렘에 아주 잘 지어진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막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이 성막이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들로 발견되지 않으리라.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막집은 육체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또 영원한 장막집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집이에요. 성막은 그래서 신령한 참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니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짓겠느냐. 정말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정말 이 성막이 어떤 보이는 교회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이 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당신의 육체로 이거를 말씀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부활하신 영광의 몸. 우리도 부활했을 때 그 영광의 몸으로 함께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고 계시록에 말합니까? 계시록에 우리가 성전을 가서 보면은 21장 22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성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생각하기를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다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 성전이 오신 것이고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참 성전이 온전히 다 지어졌을 때 오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의 성전이 되어진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바로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내 안에 있다. 내가 천국 성전이 되어져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은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잘 모르시겠으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울질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믿음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만약에 정말 광야에서 지어진 성막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라면 이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안 맞아떨어져요. 43장 7절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안 무너졌어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란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로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의 몸된 성전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처소가 성막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바로 성막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임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막은 말씀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영광,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성전을 삼으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성전이 어떻게 될지. 아멘. 진짜 아담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그 육은 생명이 충만이요. 그 육은 영광이 충만이에요. 그 우리가 영광이 충만이고 생명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생명이 충만, 영광이 충만인 사람은 기쁨도 충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1장 1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육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잠시 동안.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계셨다면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됐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이 충만할 때 예수님이 완성된 성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 안에서 영광이 충만, 생명이 충만.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만 임재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임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증거가 또한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이 성전이 된 우리에게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완성할 장막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교회예요. 우리는 그의 형상이 나타나는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이는 교회는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서로 알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모임은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는 프랙티스, 연습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혼자서 예배 잘 못 드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는 섬기는 훈련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경험한 예수님을 가서 증거하면서 그 친교를 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니 다른 사람들의 그 만난 예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걸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세워져가는 이런 걸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처소 삼으시는 건 보좌가 임한 거예요. 보좌가 임한 것은 지성소가 임한 거거든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내가 지성소가 되어질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보여지는 교회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운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다면 이 성전은 교회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머리가 되어진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이 된 지체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게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 이 세 가지 성경 구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는 것은 각자가 몸이 다르고 있지만 기능이 다르고 어떤 은사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을 세운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내 옆에 있는 부족한 지체를 왜 돌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특성이 이와 같이 섬기고 돌보고 그런 펠로십을 하도록 주어진 공동체일 뿐이지 실제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다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벗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구약의 성막을 짓게 했느냐 이거는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목사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오중복음 속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봉사하는 자도 있고 다 똑같아요.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목사는 왜 세워졌냐? 이 양떼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은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은사를 하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하는 것이고 결국은 몸된 교회,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은사가 각각 다르게 주어진 거일 뿐이지 목사가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다 동일하게 하나인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통치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만이 모든 일을 아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때가 언제라니까 치와 때도 나는 모른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그 자세가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막으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각각 은사를 다르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보다 더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밭에 비유를 할 때 아침 일찍 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간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준 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똑같은 구원을 얻는 걸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제일 탑이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은 그 다음 레벨이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레벨이고 무슨 이렇게 층을 지으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되는데 자 자라날 때 어때요? 몸에서 자라날 때 함께 자라나요? 아니면 각각 자라나요? 함께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 함께 가는 것이 누가 세워져요? 피가 다 공급이 되어지고 영양분이 다 공급이 되어져서 각각 자라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리 기럭지가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팔 기럭지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이게 다른 건 있어요. 다리가 길고 팔은 짧다 그래서 다리가 긴 다리가 내가 더 위대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행해야 될 포션의 위치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거를 다 정해주신 것이지 만약에 팔이 기럭지랑 다리 기럭지랑 똑같아 봐야 그럼 원숭이 되는 거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중요한 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면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인 거예요. 온 몸이 각 마다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주님 안에서 세워진 사람 성도들은요 각각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받으면 같이 우리는 요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제대로 자라고 있는 증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를 우리가 섬기고 함께 중보기도 하는 거는요. 이와 같이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건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 고통이 그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좌절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영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어떤 균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총 집중을 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영혼 하나가 무너지고 있으면 집중으로 함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힘이 있으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와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는 거하고는 그 힘이 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군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그거이니까 기능이 그건 거예요. 백혈구의 기능 그 백혈구가 나 잘났다 해요?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되어져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거하는 처소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지 그것이 아닌 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보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불법이 다 차해지고 다시는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곤 절대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가운데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성전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는 자도 아니요 의 안에 사는 자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례다라고 표현하고 세례라고도 표현하니 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건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 사는 시작을 말하는데 의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세례가 다 그냥 물로 뿌리고 그냥 세례의 의식을 하면 그다음부터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을 받은 거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짐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게 잘못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그래서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 그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